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생낫또 덮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면서도요. 손님이 왔을 때 이거 해가 드리면 뭐 좀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대접에다가요. 밥을 이렇게 한 공기 넣어줍니다. 뜨겁습니다. 뜨거운 상태에 자, 밥을 이렇게 준비하고요. 쪽파입니다. 만약에 쪽파가 없으면 대파를 아주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. 간장이랑 케자를요. 저는 그냥 다 넣겠습니다. 저는 간장을 조금 더 넣습니다. 이게 덮밥이니까 전체적으로 밥이 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작은 아이들 도시락 스푼입니다. 한 두 개. 김가루를 넣어주고요. 그리고는 예, 파 좋아하는 분은 많이 넣어도 됩니다. 김치를 이렇게 좀 김치를 넣으면 덜 느끼하게 한국인의 입맛에는 역시 김치. 자, 여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통깨를 참기름을 조금만 자 이렇게 해서 딱 비벼서요.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그럼 여기에 낫또에 이제 간이 되니까 다른 간 필요 없이 또 딱 맞습니다. 아주 맛있는 낫또 덮밥입니다.